카드 두 장을 반환시킵니다. 결론 운명 가르기. 똥냄새. 똥에다가 똥을 얹으면 큰 똥이 되지. 저지. 축성. 충돌 강타. 딱히 넣을 거 없어 보이는데 넣을 거면은 저지 넣고. 뒤처리. 관절 부숭이. 뒤처리 넣자. 마나 커브. 엘리트 조합해러 가자. 예측 뽑을 카드 더미에서 원하는 만큼 카드를 버립니다. 심장까지 가면 정해질 수밖에 없죠. 딱히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심장 깰 수 있는 카드가 적으면 똥팩트처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심장 깰 수 있는 카드가 많을 것 같으면 추월을 넣을까? 아, 배고파졌다 갑자기. 이너미약 디산필. 디산필. 아, 병요정이다. 덤벼. 나한텐 병요정이 있다. 용기의 분량. 아, 그래요? 썰 생겨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개꿀잼. 식관. 일진광풍. 썰로 개꿀이잖아. 방송거리 생긴. 아, 이거 후드 없으면 못 알아볼 만하죠. 시간의 모래, 광풍, 수양 다 괜찮아 보이는데. 광풍이나 모래가 제일 낫겠다. 이거 앞에 강화할 기회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의 모래 어차. 본인도 못 알아본다니. 내가 어떻게 못 알아가. 버섯대를 원하게 합니다.
와, 괜히 했다. 괜히 진도했다. 추월도 썩이네. 들어오게 말려. 버섯. 엘진 광풍 고요한. 엘진 광풍을 넣고 타격을 지우는 게 나을라나? 아, 아픔. 용기의 물약 있음. 어서오세요. 팩트, 아직 출시도 안 한 신규 캐릭터이다. 으아. 치마이고. 치마를 안 입어서 못 알아봤어. 회전. 회전 시간에 모래에 괜찮을 것 같은데. 요정 저거 젤다처럼 되는 거 아니야? 회전 시간에 모래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어서오세요. 어, 제이제이. 회피도약이요? 옆에 있는 카드보다 좋으면 무조건이죠. 안 넣을 이유가 도저히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만들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런하면서 그걸 안 넣을 이유가 있을까? 제이제이 지금 넣으면 포스트 커브 생각해보면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나 커브. 다른 살이다. 학습 늘까? 아니야, 학습도 아니고. 이거 그냥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이제이 땡기네. 제이제이도 있고 비비도 있습니다. 아, 잠깐만, 경각. 아, 경각 뺐다. 잠깐만. 나 죽겠는데?
그냥 주고 꼬리 뺄까? 야, 이거 킬각 안 나오냐? 잠깐만. 22, 13, 14. 아,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다. 잠깐만. 11, 37. 아, 기회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귀찮은데. 계산이 귀찮네. 와차 결과 끝나오는데 데스가 신성 모독각인데 이거 모독각 쇠주 망치 망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쇠주 나 강림 나에게 첨탑을 사랑 이때 교훈 있으면 딱인데 현실 계속 JJ 다른 JJ 손절 미리 챙겨가서 일진광풍으로 수비 챙기는 게 낫겠지 근데 사실 지금은 딱히 손절 필요 없는데 횡행, 급소, 흡수네 카드 평가를 하고 나니까 조금 걸러야 될 것 같은 카드들이 보이네 음양성 음양성을 살까 얼알을 살까 얼알 사고 마음의 옷에 대기방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음의 옷의 대기방 학습도 지금 필요 없지 포션 사고 싶다 소주만 아니어서도 후회 아이고 쇠주 이거 모두 킬감 아니야? 다 같이 내렁내렁. 내렁내렁.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학습 걸렀더니 여기서 바로 나오네. 광풍 두 장도 괜찮은데요. 지금은 별로일 것 같아요. 수월 빨리 뽑으려고 그래요. 수월이 핵심이라. 벨티드룩이 넣을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아저씨들 휴가 갔어 아 뭐 휴가 갈 수도 있지 휴가 갈 수도 있는데 거참 캐릭터 좀 다 해놓고 가지
오케이. 노란 마든지 나오냐? 사실 휴가 가는 건 페이크였고 노란 맛을 만들고 있었지. 노란 맛 등장. 바로 응? 레디 터지고 막 응? 슬더스 막 실시간 검색 올라오고 막. 라는 제목의 아니 라는 내용의 애니 추천 좀. 회피도야 강화할까? 손절이랑 회피도야 강화를 좀 하자. 삽질할까? 아니 뭐야 이게? 병불에다가 광풍 넣을까? 손절 넣을까? 일러스트대로네. 딱 이거네. 모독결론 킬각이지. 어서오세요. 저지 하나 더 넣을까? 하나만 쓰자. 저것도 넣었는데 손절도 넣었는데. 아니! 아 영체와 신성 우동 마렵다. 번데라 풋풋한 풋내기야. 와 일방어. 아 반피 됐어. 모독 영체화 각이 너무 안 나온다. 나왔다. 오. 필요 없이 돌려차기 넣자. 유물? 유물 어차피 별 시도 없지 않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샀고 행꽃 정도면 1등상이야. 명치 달릴까? 나 님들 저 나은 것 같아. 님들 저 망했어. 이거 신성 모두 킬각 나오나?
요정아. 120딜. 아, 이거 딜 모자라네. 아씨. 이게 모자란다고? 야, 모래시계가 먼저야, 아니면은 신성고독이 먼저야? 호기심 해결시요. 호기심 해결 관리자. 아! 집에. 호기심 해결. 집에 넣었으니까 이제 사색 넣고. 아, 연꽃 라베 둘 다 오케이일 것 같은데. 아니야, 라베 가자. 아닌가? 아, 4코스트 덱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님 말고. 아님 죽지 뭐. 결론 이제 버리자. 결론 저거 내가 넣은 것도 아니고. 아니다, 결론 들고 갈까? 아우, 마키나. 아, 이거 좀 꺼져. 아니, 이거 좀 꺼져. 아이, 그, 씨. 아이, 빙시 같은 카드, 진짜. 찬가는 집에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야, 근데 선천 두 개라서 조졌는데. 천계단 저건 일단 지워야 돼, 저건. 저 절대 쓰면 안 되지. 저거는 카드가 아니라. 타격보다 불인 것 같아요. 차라리 타격 쓰지. 타격 줄까, 천계단 줄까 하면은 천계단 말인다. 농담 아닌 거. 진심. 전개단 밑값에서 진짜 천국간. 어허허, 안녕. 안녕. 즐거웠어. 어서오세요. 아이, 저 미친 선천성 저것 때문에. 야, 천계단이다. 트롤라베가 트롤했다. 와, 이준 2번 가까 상담자. 상특 2번.
선천 두 개 달린 거 너 부족한 거. 와, 맹고 감사합니다. 기도. 아까 현실 집에 넣었으면 여기서 기도 챙겨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어어, 감사합니다. 집에 줄까? 전투 참가 나 집에 선천 두 개 안 돼. 이거 선천 하나 빼야 돼. 전투 참가 주는 게 낫긴 한데 최대 체력 먹으려면 집에 주는 게 낫고. 참가 주고 집에는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 주면 최대 체력 55 되는 게 너무 될것 같네. 저 비료 먹을 천 계단 좀 없애주면. 정령 한 다섯 번더 나왔으면 좋겠다. 다 갖다 버리게. 신성 모독 킬감 나오나? 모르겠다. 킬감 너무 어렵다. 딜 6배는 나올텐데 저거 6으로 나누면은 눈 깜빡인다. 한 70딜 나오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킬감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써볼까? 계산 안 하고 그냥 써볼까? 아, 안 돼! 땡마 임마. 어, 잠깐만요. 이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오네. 수고. 아이, 병폭. 아니, 안 돼. 안 돼, 저 턴에. 잠깐만, 이거. 분괴 넣어야겠지. 그냥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가방 마렵다. 영체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저. 병폭에 선천 넣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는 게 낫겠죠. 헤헤, 1 데미지로 멈춘 거. 신성 모독이다. 네. 여류. 신호 잡세. 아, 역세가 다 잡혔어. 뭐야, 이거.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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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신이랑 사이좋게 지냈네. 보고 넣고 보고 넣어야겠지? 아 진짜 보고 넣고 이렇게 했다님 진짜 깨말 못 내가 그래 진짜. 켈리? 신성? 켈리... 켈리 볼 수나 있을까? 열반? 신성 켈리 돈 안 되는데. 신성... 신성 말렵다. 됐 신성. 아 이거지 보자. 아닌가? 천 계단이랑 정들었네. 천 계단 쓸 거야 타격 쓴다 꺼져라. 열반 가르기. 마요나 손절 뽑아야지. 님 저 왜 마요 안 줌? 여기서 신성 먹을 걸. 와 222 골드. 때리지 말자. 세게 맞을 거든요. 이게 뭐야. 아 뭔가 맘에 안 든다. 나 드로우 왜 이렇게 없애? 네 모독 킬감 나오지 60 80 정도 되나 이거? 신성 모독하고 사는 법. 체력을 10만을 찍는다. 참 쉽죠. 방풍 하나 더 넣을까? 머슬머슬대. 손절특 이공물. 아 살려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영채와 못 뽑았으면 고래 같겠네. 경백을 못 뽑았어. 모도키가 나오지. 돌려차기에서 뭐가 나오냐 일단 생각해. 야, 이거 여기서도 군화를 못 뽑았다고. 이거는 진짜 모노킬 각이 아닐까. 야, 강림. 아, 탈땡이. 카카였어도 어차피 힘들긴 했을 거니까 뭐 달팽이가 날 수도 있겠네. 반대. 아, 약화 걸려 있네. 세상에, 들어가 좀 나면 된다. 시간의 모래 돌려차기 다 때려가면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넘겨볼게. 스웨트.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아니,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주가 잘못했나? 약화 걸렸을 때 쓰는 게 안 좋았던 게 아닐까. 신성모르. 여기가 신성모독 포인트긴 한데 딱 여기밖에 없는데. 영체화가 이렇게 두 장이 잡히는 경우가 없을 거니까. 답은 마음의 요소다. 제발! 예! 야, 마요 내놔 빨리. 마요 내놔 빨리. 마요 내놓고 저거 내놔. 사색 나왔다. 마요가 없다 근데. 야, 마요 없으면 어떡하냐. 저걸로 버텨야지. 아, 이거 꺼져. 오, 살려주세요. 영체화 쓰면은 빠지나? 안 빠지네. 힘 마이너스 1 됐다. 불편하다. 누굴 때리지? 하나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을 때려 잡을까? 모독값? 대엄 세상에.
리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미친 겐. 아니 도라이 같은 겐. 개 같은 겐. 아니 저게 영세화가 나왔으면은 상관없는건데 저게 안나오네. 그냥 한 마리씩 잡고 가자. 손절이라서 심장의 가능성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질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질 것 같네요. 잠금 걸쇠. 대엄! 대엄 대엄 대엄. 시간의 모래 어둠에 적세하면은 막을 수 있긴 한데 시간의 모래에서 코스트가 가야 되니까 내비고 경각 하나만 쓸까? 어둠의 적세까지 쓸까? 아 데미지 얼마 안 되는데 적세를 쓰지 말까? 영체 하나 들고 오는 게 맞겠지. 영체 안 써도 되겠다. 아, 제발.
차색 색 헬반데 사색 나왔었는데 아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세상에 야, 말이 되냐. 말은 되네.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네. 중아중아 지금 왔어요. 아직 합병 끝난 건가요? 다시 보기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니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잠깐만. 아 이거 좀 안 들어가 좀 꼬인 것 같은데 많이. 아니 아닌가 이게 아닌가. 아니 신성도 있는데 아니. 이게 핸드가 너무나 좋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좋냐. 저 타이밍이 저 타이밍밖에 없었나? 아이 뭔 소리야. 그래 이게 질반한 색이 아니었어.
와. 근데 이것도 연승이라고 쳐야 되나? 저장 우주 종료였잖아. 아, 그래도 연승이라고 하자. 밤. 아닌가? 왔더니 심장이랑 사투 중. 심장 허접색, 내가 다섯 번 연속 이겼다. 허접색. 허접색. 정신승리. 달팽이 때도 저장 후 종료하지 않았어? 아, 마요만 있었어도.